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추와 도마도 효소를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단지 안에 상추를 그냥 손으로 뜯어서 넣어줍니다. 적당히 그냥 뜯어서. 칼이 안 닿는 게더 좋다고 하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을 좀 부어줍니다. 설탕을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썰어놓은 도마도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케크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탕을 좀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상추를 뜯어서 넣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설탕을 다시 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엠을 한 20ml, 한 15ml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요. 뜯어주시고. 그다음에 하얀 천을 덮어서 이제 5일간 보관하면 됩니다. 한 2, 3일, 하여튼 매일매일 이제 저어주는 게 좋아요. 흰 천으로 덮어주시고, 공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공기가 통하게 해주시고, 이대로 5일간 보관해서 5일 후에 걸러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드시면 됩니다. 상추는 수면에 좋죠. 불면증에 아주 좋고요. 도마도 좋은 건다 아실 거고. 이렇게 상추 토마토 효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